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입니다. 네, 저희 이달의 소녀가 네 번째 미니 앨범 엔드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새 앨범 엔드는요, 너와 나 그리고 우리가 함께 정해진 규칙을 깨고 하나가 되어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들을 가득 담은 앨범인데요. 저희 이달의 소녀의 넘치는 매력만큼 다양한 장르로 가득 채워 열심히 준비한 만큼 즐겁고 신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멜론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 이달의 소녀의 플레이리스트를 소개해드릴까요? 네. 네, 저희가 소개해드릴 플레이리스트의 이름은 무더위를 날려버릴 드라이브 할 때 듣기 좋은 노래! 네, 그러면 희진이가 추천하는 무더위를 날릴 여름 플레이리스트. 오. 제가 추천한 곡은요, 네, 트와이스 선배님의 알콜프리입니다. 굉장히 여름에 청량한 분위기를 잘 담아서 실제로 제가 스케줄 다닐 때도 되게 맞아. 자주 듣는 노래예요. 진짜 좋죠. 맞아요. 네, 제가 고른 곡은요, 바로 선셋 시리님의 Forget It이라는 노래인데요. 정말 이 노래는 여름에 드라이브하면서 듣기 딱 좋은 노래예요.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한번 들려주세요.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너무 노래 같아요. 노래 좋을 것 같아. 네, 제가 추천해드릴 노래는 아이유 선배님의 무릎이라는 곡입니다. 이게 밤에 듣기 되게 좋은 노래인데요. 이게 무더위에 지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면서, 밤에 드라이브를 하면서 함께 즐기고 싶은 노래입니다. 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노래는 브레이브걸스 선배님의 운전관해라는 노래입니다. 아, 드라이브 할 때 즐기는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안전운전이잖아요. 네. 그렇죠. 오비분들이 안전운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운전만해 추천해드립니다. 운전만해라. 네, 저 추천드린 노래는 Justin Bieber of My Face인데요. 최근에 한번 듣고 푹 빠지게 되는 노래인데 들을 때 쉬워하는 느낌 들어가지고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오마이걸 선배님의 다섯 번째 계절. 아, 사랑이란 단번에 바로 할 수가 있대. 이제 계절은 사계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섯 번째 계절이 있다면 좀 시원한 계절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해서 그런 곡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저는요, 이달의 소녀 오더의 서클의 걸프런트를 했는데요. 고객분들이 항상 한 유닛, 썸머 유닛이라고 해주시는 만큼 여름 꼭 하면 이 걸프런트가 생각나서 골랐습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네, 저는 체리의 러브 체리 버전. 여름하면 딱 생각나는 곡이지 않습니까? 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름하면 빼놓을 수 없는 노래를 골랐습니다. 와, 맞아. 바로 이달의 소녀 선배님들의 TTT입니다. 이제 오비분들은 뭐 말씀하세요? 아, 일단 얘기해주세요. 일단 얘기했어요. 아, 뭐. 그러면 이달의 소녀 말고 또 한 곡이 있다면 이거는 솔직히 타이틀곡인데 언니가 또 추천할 만한 거. 또 추천할 만한 거는 이브와 추의 걸스톡. 아, 굉장히 저희 거 들어봐주시고 PTT는 오비분들이 이제 자기들은 발표할 때 PTT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TMI예요. 네, 좋아요, 좋아요. 저는 이제 이달의 소녀의 땡땡땡을 라서 드라이브하면서 땡땡땡 하면서 이제 신호등도 땡땡땡 이렇게. 저는요, 김세정 선배님의 웨이를 추천합니다. 아, 이 노래가 굉장히 청량하고 뭔가 진짜 하늘에 떠있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브를 하면서 들으면 정말 시원하고 상쾌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저의 추천곡은 레드벨벳 선배님의 카풀이라는 곡이고요. 여자가 함께 떠나자라는 내용을 그래서 여행할 때, 뭐 드라이브 할 때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와!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 이달의 소녀의 플레이리스트를 들려드렸는데요. 네, 더운 여름 이달의 소녀의 새 앨범 엔드 그리고 타이틀곡 PTT와 함께 시원하고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달의 소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